오늘은 연주 순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초보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타 악보를 보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악보가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같이 막 치다 보면 지금 어디를 치고 있는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던 적이 있으시죠. 초보 때 뭐 물론 저도 그랬었고, 이게 악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만 쭉 연주가 되고 끝나면 참 좋은데, 악보를 받아보면 이렇게 복잡한 기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제대로 알려면 몇 가지 기호들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그 기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아는 겹세로 줄에 이 점이 두 개 찍힌 도돌이표. 도돌이표는 연주를 하다가 이 도돌이표를 만나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일정 마디를 반복해서 연주하라는 뜻이죠. 근데 간혹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앞으로 돌아가서 연주해서 순차적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 도돌이표에 앞에 이렇게 마주보고 생긴 도돌이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기 마주보고 있는 도돌이표 요 안에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DC라고 해서 우리 디스카운트 뭐 연예인 할인 이런 거 아니고요. DC는 다카포라고 해요. 다카포는 처음부터라는 뜻인데, 이 바크 기호가 있으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연주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DS. DS는 많이들 보셨죠? 노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성은 김이요, 이름은 DS. 물론 장난이지만 그 노래, 이제 노래에서 봤던 그 DS가 아니고 얘는 달세뉴라고 있는데, 요 S자에 점이 두 개 찍힌 이거 세뉴랑 같이 짝꿍으로 보시면 돼요. 달세뉴 연주를 하다가 달세뉴가 나오면 이 세뉴 마크 있는 대로 가서 다시 연주를 하시는 거거든요. 요건 짝꿍으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코다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란 마디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그려진 요 마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쌍으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처음 코다에서 다음 코다가 있는 요 중간 마디에 있는 그 마디를 저기 건너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이렇게 동그란 통에 다리 이제 발판을 이렇게 올려서 그 만든 그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연상한다고 그래서 똥통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똥통에 빠지면 안 되니까 악보를 쭉 연주하다 이 똥통을 만나면 똥통을 건너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악보 마지막에 나오는 이게 피네라고 해가지고 마침표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슬릿이 이렇게 점 두 개가 찍힌, 이건 반복 기호인데요. 뭐 한 마디 전체를 다시 한번 반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크가 있으면 마디 전체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거. 그리고 뭐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요 여섯 가지. 도돌이표, 다카포 처음부터, 달세뉴는 요 세뉴랑 세뉴로 가서 연주를 하라. 코다는 요 이제 코다에서 코다 요 강 사이를 건너뛴다. 그리고 피네는 마침표. 이거는 반복 기호라는 거. 이 기본적으로 여섯 개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이거 말고도 악보상에 무슨 이런 이렇게 표시 꺽쇠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악센토가 있고, 그리고 RIT라고 하는 리타르단도라고 있죠. 점점 느리게 연주를 하라는 이런 표시도 있고, 이거는 느림표라고 해서 페르마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존 음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늘려서 연주를 해주는 거. 거의 이제 마지막 끝마칠 정도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기호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악보 그 순서 어디로 연주해야 되고 그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요 여섯 가지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알고서 뭐 처음에는 물론 헷갈리죠. 근데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번 순서를 이렇게 결정해 보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금방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럼 직접 이제 악보에서 어떻게 순서가 결정되는지 한번 같이 따져 볼게요. 이런 악보가 있으면 이제 순서대로 연주를 하겠죠. 여기 1번, 2번, 3번, 4번 연주를 했는데, 여기 도돌이표가 있어요. 도돌이표는 일정 마디를 다시 또 반복해서 한다고 그랬죠.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연주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보가 있다면 얘는 이제 1번 연주를 하죠. 1번, 2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을 가고, 근데 도돌이표가 있네요. 그러면 이 도돌이표 여기서 이제 나오죠. 마주보고 있는 이 도돌이표. 그러면 이 도돌이표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2번, 3번 연주를 하고 마지막 남은 4번, 5번 연주하고 끝냅니다. 세 번째 예로 얘를 1번, 2번, 3번 연주를 했는데 도돌이표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고 1번, 2번. 여기에 또 1번, 2번 여기 숫자가 있죠. 이거는 이 1번은 처음 연주할 때 연주하는 것이고 도돌이표 다 돌아와서 앞으로 갔을 때는 여기까지 와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번으로 그 다음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순서를 해보면 1, 2, 3번 연주하고 도돌이표니까 돌아가서 1번, 2번 해서 그 다음에는 2번 연주로 4, 5번을 연주하는 거겠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악보를 보면 얘는 1번 연주하고 2번 가고 3번 가고 여기는 계속 쭉 가는 겁니다. 뒤에 4번, 5번을 가요. 근데 여기 아까 뒤 다카포가 나왔죠? 다카포는 처음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럼 다시 1번, 2번, 3번이고 이 페르마타랑 피네에서 마침표라고 그랬죠. 여기. 여기서 천천히 연주를 하면서 여기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악보에서는 1번, 2번, 3번 연주를 하고 여기도 쭉 가죠. 4번, 5번까지 쭉 갔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달세뇨가 나왔네요. 달세뇨는 아까 세뇨 마크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달세뇨 마크에서 여기 2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2번, 3번 연주하고 여기서 맞춰주면 되는 거고. 이제 하나 더 보면 얘는 1번, 2번, 3번 연주하고 그 다음에 4번, 5번 연주를 하죠. 근데 여기 달세뇨가 나왔어요. 달세뇨니까 세뇨로 간다고 그랬어요. 세뇨로 갔죠. 그러면 2번, 3번 연주를 하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이게 코다가 나왔네요. 이건 아까 똥통이니까 똥통에 빠지면 안 돼서 이 코다에서 코다를 건너뛴다고 그랬죠. 여기 3번까지 온 다음에 여기 두 마디를 건너뛰고 6번으로 갑니다. 6번, 7번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거예요.